저는 지금 순천 박람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순천 정원 박람회를 좀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항공 촬영입니다. 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색다르게 즐기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나는 도구는 모터 패러글라이딩인데요. 20년 경력의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서 정원을 즐길 겁니다. 장가도 안 갔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겁이 나서. 모터 패러글라이딩을 타기 위해서 안전 무장은 필수겠지요. 네, 무서워요. 긴장하던데요? 너무 맞았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늘을 올라가서 순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오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딩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나갈 수 있도록. 아, 여기까지 파이팅! 파이팅! 자,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이 움직이면서 붕 떠올랐는데요.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기분에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야, 정말 짜릿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 순천반 국제총원 박람회장의 아름다운 모습, 하늘에서 본 모습을 실천자로 저희 사진을 찍는 건 얼마나 무서운데요. 공견하는 거야. 네. 초가을 하늘 아래 동산 같은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무려 축구장 100배 정도는 되는 이곳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세계 23개국 83개 정원이 오밀조밀 짜여진 박람회장의 모습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오늘은 느낌이네요. 우와.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정원의 모습이 시야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원 맞죠? 자, 저기 밑에 보이는 게 한국 정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산세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자연과 하나되는 건축에 어우러지는 하늘 한국 정원인데요. 네, 이곳은 창덕궁 부용지를 재현한 궁궐의 정원, 돌탑을 쌓아 소원을 비는 소망의 정원, 그리고 옛 선비들이 씨를 읊고 경치를 즐긴 군자의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전통 정원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 정원은 다나은 운치가 나죠. 멋지네요. 그냥 볼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하늘에서 보면 네.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멋지기도 하고 멋있죠. 저 그런 거 있어요, 하늘에서. 네. 한국 정원의 감동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멋진 풍경을 맞이합니다. 습지센터. 모기하고 있어요. 모기 점점 시작하고 있어요. 네,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는 순천만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정원 박람회 주제관인데요. 네, 이곳 습지센터 위 지붕에 있는 하늘 정원이 정말 멋집니다. 네. 네, 습지센터 앞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살린 자연 습지에서 다양한 수생 식물과 어우러진 야생 조류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침이 좀 흘리는 것 보이죠? 네, 습지 센터를 뒤로 하고 순천의 자랑이죠. 맑은 동천 위로 패러글라이딩이 가까이 날았습니다. 꿈의 다리. 네. 확 되지 않았나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광으로 빠진 거 아니죠? 합성도 네, 화려하게 순화진 꿈의 다리는 공천을 사이에 두고 30여 개 컨테이너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람회장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외부에는 알록달록한 문자가 채색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4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네요. 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지친 것 같은데.